못 삽니다, 여러분. 금값이 될 수도 있고 똥값이 될 수도 있다. 그 느낌. 아.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짧고 굵은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피규어 할 거냐고요? 여러분들 엄청 기대하셨던 피규어입니다.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 가장 최신 기체? 아니, 뭐 가장 마지막 기체? 할 수 있는 아이언맨 마크 85 피규어 되겠습니다. 일단은 꺼내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85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6인치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와 있는 피규어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또 조금 의미 있고 뭔가 좀 레어한 피규어를 보여드리고자 어렵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주로 커스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유명한 제품인데요. 마르코아트 6분의 1 스케일의 레진 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찐 텐션 나올 준비하세요. 짜자라잔! 마크 85! 제 게 아니고 빌려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꽁꽁 싸매서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왔는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마크 85가 아닙니다. 엔드게임 대망의 마지막 아이언맨이 핑거스냅을 할 때 그때의 장면을 표현을 해줬고 이 녀석은 액션 피규어가 아니고 레진 스태츄입니다. 이거 그냥 살 수 있겠는데요? 나 그냥 사고 싶은데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못 사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처럼 실제로 도색이 안 돼 있는 키트예요. 그거를 안에 LED를 받고 조립을 해서 도색까지 완성을 해야 완성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커스텀 의뢰에 맡긴 것만 사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도색을 하느냐 이상훈이 하느냐 페인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은 금값이 될 수도 있고 똥값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안에도 LED 커스텀을 어떤 걸 넣고 어떻게 불이 반짝일 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피규어가 달라질 수 있는 또 헤드도 어떤 애들을 꽂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베이스부터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것도 도색을 다 하신 거예요. 보시면 어벤져스 이렇게 베이스가 되어 있고 약간 흙바닥 표현을 막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녹슨 느낌, 이런 느낌을 표현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끈이 많이 딸려 나옵니다. 이게 LED 커스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상시 전원 작업을 하셔가지고 끈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긴 한데 무릎을 꿇고 아임 아이언맨 나 눈물 날라 그래. 아이언맨 하여튼 토니 스타크의 그 모습을 표현을 해줬고요. 아이언맨의 그런 나노 건틀렛이 있고 인피니티 스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헤드 자체가 살짝씩 지금 흔들리잖아요. 꽉 맞는 헤드가 아니어서 그렇고 이 헤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마크 50의 헤드를 약간의 피 커스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마크 85의 수트입니다. 이렇게 데미지 입은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스태츄답게 확실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포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스태츄만의 또 매력이겠죠. 아이언맨 마크 85 핫토이는 사실 또 이렇게까지 무릎을 완전히 꿇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포즈를 취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레진 재질이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막 너무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원래는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LED를 넣어서 채워져 있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건틀렛은 여기가 이렇게 금색은 아닌데 LED를 넣으면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색 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 갈라져 있는 안쪽 부분에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여드리는 건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끝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섭섭하겠죠? 이 줄들이 왜 있겠습니까? 마지막 타노스에게서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뺏어오면서 붙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LED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좀 아쉬운 건 제가 오늘 지금 촬영 시간이 낮 시간이어서 감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불빛을 꽂아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처음 봐야 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꽂아볼게요. 자, 불이 얼만큼 들어올지. 하나, 둘, 셋! 오! 이거! 이런 느낌. 여기, 이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 이쪽에도 있나? 이쪽에는 없고 거의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보입니다.
아, 등 쪽도 보여요. 등 쪽에도 요런 느낌. 아, 진짜 여기 보시면은 쫘르륵 하는 그런 느낌. 와, 굉장히 잘 살려놨죠. 오. 그리고 왼쪽은 안 들어오고 오른쪽만 불이 들어와요. 여긴 지금 뭐 파손을 입었다 치는 건데 뒤쪽에도 보시면은 여기는 들어와요. 왼쪽은 들어오지 않게 또 LED 커스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 안쪽에도 보이죠? 이렇게 구멍 뚫린 데가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LED가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손에 있는 아크릴 턱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 바깥쪽 보실래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LED가 멋있게 들어오는 거고 아까 이렇게 정면에서 아이레벨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아이언맨 마크 85 마지막 핑거스냅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고개를 이렇게 좀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약간 좀 더 낫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거는 상시 전원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책상 위에나 따로 탁 전시해 놓으면 그죠? 토니의 마지막 모습 볼 수 있는 멋진 아이언맨 마크 85 레진 킷이네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려봤는데 헤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또 안에 어떤 LED를 어떤 식으로 박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도색이 안 된 레진 킷은 2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커스텀 비용, 안에 LED 넣고 도색하고 이런 비용 천차만별인데 비싼 경우에는 거의 요 한 채에 100만 원 가까이 된다. 닥터 스트레인지 천수가는 팔 만들었던 그런 쪽이에요. 타노스의 나노건틀렛을 따로 또 만들고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함께 멋있는 제품은 공유하고 싶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또 그대로 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산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힘내서 또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진짜 짧고 너무 굵었다.